신규 5차 스킬 더 강력하고 화려한 신규 5차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테라보닝 하네. 1 플러스 2 200까지 테라보닝 하고 있고 버닝월드 하네. 버닝월드 언제부터야? 바로 하나? 히어로 스킬 뭐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지? 들어가서 봐야지 뭐.
악마야, 순순히 지옥으로 돌아가라. 상대는 악마야, 각오 단단히. 진짜 악마 사냥꾼이 되어보겠어. 임무 수행한다. 앞으로 나서봐. 그럴 용기가 있다면. 영원히 왕국을 지키라고. 지켜주지, 영원히. 각 직업마다 신규 오차가 생긴다. 6월 25일 점검? 아, 다음 주네? 2차. 2차는 뭐야? 아, 1차가 나온 다음에 2차를 한 번 더 한다는 건가? 아, 두 번 하는 건가? 아, 쿠폰도 주네, 파워 믹서하고. 아, 보장도 주는구나. 경험치 쿠폰 상자 220 달성시 앱솔루. 아, 220 달성하면 주는구나. 야, 슬롯 56이면 많이 주네. 야, 제일 임팩트 있었던 거는 프리미엄 팩 상자. 이거 본섭에서 사고 버닝 서버에 사가지고 둘이 합치는 거죠. 그럼 두 개 되는 거 아니야, 그거죠? 이런 스킬을 한번 사용해 볼 수도 있겠고, 두 개를 합치는 거죠. 유니온 배치 모드가 개선됩니다. 어, 유니온 배치가 좀 쉬워지는 건가요? 천 개 단위로 구매 또는 판. 아, 주문해온 적을 자꾸 한 개씩 올리니까 천 개씩 올리도록 바뀌었네. 아, 아, 제가 말했지요, 무기 에디셔널 잠도 이거 검색할 수 있게 나와야 된다고. 야, 나왔고. 진작에 나왔어야 됐는데. 에디 에픽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거 추가된다는 거죠. 아, 아이템을 직접 판매 등록 후 5분의 UAC가. 아, 불편한 거 나왔네. 난 이건 별로야, 솔직히. 아, 난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거 됐네. 와, 보스 잡다가 ESC로 제가 보스 눌러가지고 보스 못 깼다니까. 어, 그렇군요. 코인 잡은 요렇게 생겼고요. 어, 성장의 비약이죠, 뭐. 어, 링 강화 전용 주문서가 있네. 그리고 17성 스타버스. 차징 상점. 뭐, 기본적인 거 나왔다. 어, 의자 40칸 가방이 생겼, 원래 없지 않았었나, 의자 40칸. 아닌가 했었나. 뭐, 관심이 없다 보니 잘 모르겠네. 수련장. 뭐냐? 아, 이거 그거구나. 나 스킬 안 넣어왔는데. 자, 잡는 거 나왔고요. 아, 코인샵.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어? 왜 5천만 원이야? 저번에 2천만 원 아니었어? 3천만 원이 아니었어? 아, 5천만 원이 뭔 말이니, 갑자기. 너무 비싸졌네. 근데 할 놈은 또 할 거야. 그게 저주 같아, 사실. 그 다음에, 카르마 놀공원 30개. 아, 코인샵에 카르마 놀공원이 없네. 야, 개수를 줄여버렸네. 이놈이 놀공작을, 가위를 잘라? 개수를 줄여야겠군. 이거 안 되겠군. 해서 줄인 건가. 아주, 어, 그래. 그렇게 운영하는구나, 자꾸. 주화, 어, 경험치 코어 잼스톤 파네. 이거 원래 없었는데. 경코잼 3개. 유잼 파는구나. 유잼 나왔다, 유잼. 여름방학이라 유잼하고 같이 나왔나봐. 유잼이 나왔네. 어, 이게 있다. 얼마? 5개? 아, 푸펫공은 10장인데 푸악공은 5장이야? 아, 10억? 어, 아, 카르마 놀공원 있네. 아, 근데 3,500만 원이네.
야, 가격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다 비싸지는 거야. 페어리 아트 20억. 아니, 골드 애플을 좋게 만들어주지. 왜 자꾸 카르마 카르마만 하냐. 와, 너무 점점 비싸지네. 어, 이거 몰라도 있군요. 아, 슬록한 비싸졌다. 원래 20이었잖아요, 전에. 20이었던 것 같은데. 100으로 늘어났네. 아, 여기 있네. 내 생각으로는 200개 넣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주면 요거 하나씩 줄 것 같은데. 뭐, 몽커라는 사람은 쓸 것 같고. 솔직히 아케인 보스나 스타 보스 이런 건 안 쓸 것 같고. 경험치 쿠폰. 글쎄, 이것도 잘, 데미지 증가도 잘 안 쓸 것 같은데. 다 본 것 같은데. 신규 오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지? 데미지가 얼마나 오르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칸이. 귀엽네, 야. 8명 적을 546% 데미지로 3번 최소 공격을 16기에서 20% 발동하는데, 보급품을 먹으면 데미지 5% 증가된다. 보급품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딱 쓰는 거죠. 데미지가 2배 정도 되나요? 느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눌러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최종 데미지 20%가 늘어나는 거지. 아, 이게 보급품이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네. 아, 근데 이게 주워먹는 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보스하고 사냥해야 되는데 최종 데미지 아니라 그냥 템포여가지고. 아, 때리고 있는데 데미지 20% 때문에 죽으러 간다?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상자 이거 무한 발동일까? 아, 깨면은 바로 나오는구나. 요 정도. 글쎄, 좋은 스킬은 아닌 것 같고. 아, 이렇게 테썸 리뷰.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요. 뭐 또 할 거 없잖아요. 오케이.